너의 눈, 코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날 느낄 수 있지만 Baby to the point 갑자기 왜 이래 근데 역시 왜 이래 Everyday 안녕하세요 네 4화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더 고통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 역경을 헤쳐나갈 나의 파트너 안녕하세요. 되게 싫어하는 눈치인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돼 너무 기쁘고요. 본 거 맞죠? 토해 거기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이미 할 만큼 할 거 다 해가지고 이제는 맛있는 거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근데 왜 대본을 안 보여주냐고요. 왜 대본도 안 보여주고 네. 뭔지도 안 알려주고 맛있대. 아, 저 다 맛있긴 했어요. 맛있게 만들어주시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걱정돼가지고 이제 서프라이즈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랄라를 깜짝 카메라로 바꾸던가요, 그럼 채널 이름을. 항상 이제 매일매일이 이벤트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미 봤잖아요. 그 충격이 있잖아요. 트라우마. 왜 왔지? 싫었어요? 싫은데 맛있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12개를 아이템을 또 짰거든요. 정말 먹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저는 이제 아이템 짜면서 랄랄님이 너무 보고 이렇게 기겁할 만한 것들을 가져오면은 귀뚜라미전 막 이런 거 아 그런 거 나도 싫어요 나도 싫어 나도 너무 싫어가지고 이번에 좀 맛있는 걸 하면 안 되겠냐 제작진이 흔쾌히 오케이 해가지고 이번에 아 그럼 진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엔 다 좋은 거밖에 없어요 힌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 레귤러 되고 이제 너무 귀여운데 선물이야 선물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여운데? 저희 승우도 가지시고 귀엽죠? 엄청 부드럽다 귀엽죠? 엄청 부드럽다 엄청 부드럽다 양이네 그냥 또 양이면 안 되잖아요 얘 보면은 어디가 제일 어느 부위가 제일 커요? 토마토가 제일 큰데요? 토마토보다 더 큰 거 있잖아요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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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머리라 그래요 아 머리 아 머리 네. 머리? 잠깐만 네. 잠깐만 네. 아니야. 왜요? 아, 나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아, 나 진짜... 맛있는 거예요. 어디가... 아니야. 어디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 머리도 크고. 귀엽잖아요. 왜요? 귀여운 애들 먹어야죠, 이거. 아니, 근데 그 요리를 먹어요? 여러 가지로 있어요, 오늘. 한번 볼까요? 아니, 열지 마, 열지 마. 왜요? 아, 이게 원래 있는 요리고 굉장히 유명하고. 그럼요. 어머, 나 다 처음 듣지? 아니, 소머리 국밥 맨날 먹잖아요. 소머리 국밥 되게 좋아하는데. 양머리 국밥도 오늘 한번 좋아해 보세요. 오늘 그래서 주재료는 뭐냐? 짜잔! 짜잔!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귀한 걸 가져왔어요 왜요? 인사 좀 해요 안녕하세요 어떡해 진짜 이거 뭐가 달라 아니야 뭐가 달라 지금 안고 있는 거 뭐가 달라 이게 얼마나 귀여워 영국 셰프님이랑 같이 일할 때 맨날 이거 가져와가지고 내 옆에서 막 이러면서 인스타 찍은 거 알아요? 아 이것도 있어요 돼지 발은 맨날 먹으면서 왜 양 발은 안 되는 거예요? 요리된 그거만 보고 싶어요 그냥 그리고 여기 몇 개 더 있어요 랄랄님 섭섭해 할까 봐 아 이런 게 나? 차라리? 그럼요 이렇게 고기에 그럼요 이게 훨씬 나아요? 네 뭐 이거 뭐 벗겨줘야죠? 덮어주세요 이거는 양 없겠어요 꼬치 할 때 많이 먹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겠어요? 불알? 불알? 본인 몸에도 두 개 있어요 가슴? 아니 두 개 있는 여기 옆구리에 두 개 있는 거 골반? 돈 없을 때 뗐다 붙였다는 네. 돈 없을 때 신장? 돈 없을 때 시작이 왜 말을 안 했더라고 이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얘는 팥처럼 생겼다고 해서 콩팥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신장이구나 얘는 뭐 같아요? 많이 보지 않아요, 맨날? 제가요? 아니 왜? 소혀 안 먹어봤어요? 우설? 우설 엄청 맛있어요 안 먹어봤어요 그죠? 우설 맛있었어요? 안 맛있었어요? 맛있죠 얇게 썰어가지고 그거 찍어 먹으면 맛있죠? 네 쉽게 구할 수는 있지만 고가의 재료예요
그냥 요리를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오늘 할 거는 키드니 파이라는 거예요. 키드니가 신장, 파이, 그건 구이. 안 해? 그럼 신장 파이? 맞아요. 원래는 이제 신장이랑 구석고기 이런 게 좀 들어가요. 내장고기, 뭐 이렇게 남은 고기들을 섞어가지고 파이 안에다 집어넣어. 미트 파이처럼 먹는 거예요. 미트 파이도 먹어봤나요? 그렇게만 먹어봤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대로 먹을 순 없고 예. 그 소머리나 돼지머리도 되게 오랫동안 끓여요. 이거를 이제 넣고 네. 물만 넣어가지고 끓이면 돼요. 다 넣고 끓이면 되나요? 네. 그 사이에 나머지 재료들을 좀 손질하고 있겠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남아요? 머리가 잠길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이가 되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앞니가? 저는... 그 인형들 진짜! 왜? 개꿀 보기 싫다 진짜! 귀엽잖아요. 귀여운 맛.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무거워요? 제가 더 들어드릴게요. 여기다가 넣고 끓이면 되는데 10시간 끓여야 돼서 미리 준비해왔어요. 도가니탕 냄새 확 나죠? 네. 오. 이렇게 됐어요. 머리 같진 않네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렇게 하니까 머리 같지가 않다고요? 네, 오히려 고기 같아요. 아, 뜨거워. 이거 살 바르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왜요? 아, 진짜 저는 그냥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지 말고 여기 네. 양머리나 좀 만들고 있어요. 네, 뭐 양머리라도 만들겠습니다. 아, 뭐 이거 뭐 이것도 분리도 안 된다 그러고. 다른 알바를 뽑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아요. 경력 있는 알바시잖아요. 제가? 끓이고 나니까 좀 맛있어 보이나요? 양머리 다 됐나요? 양머리 꼭 쓰고 요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PD님이. 그냥 수건이어야 되는데 타월이라서 잘했네? 뭐 어떻게 했지? 아니, 양머리를 왜 이렇게 못 만들어? 아, 우린 뭘 다 만들어가지고 와. 양머리를 씌워드리겠습니다. 오, 잘 어울리신다. 엄청 잘 어울리신다. 귀엽다. 한번 먹어봅시다. 바로 그냥 먹어요? 수육도 그냥 삶아가지고 먹는 거. 얘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장조림 같잖아요. 뭐예요? 어디 부위예요? 뭐예요? 머리요. 그렇게 먹어요? 응. 맛있어 보인다. 쫄깃쫄깃. 장조림 같은 느낌인데? 맛있잖아요. 그죠? 좀 전에는 뭐 양 머리를 어떻게 하니 뭐 싫어 막 이러더니 겁나 부드러운데? 눈이 동그래지네. 살을 조금만 좀 발라주고 있어. 아, 네네. 이제 그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음식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다음에 중국 여행 한번 갈래요? 뭐 있는데요, 거기? 물방개. 뭐 있는데요, 거기? 물방개. 예? 물방개. 그거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전갈튀김. 전갈튀김은 좀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전갈튀김 맛있어 보이죠? 그건 약간 좀 라스타처럼 약간. 오, 새우튀김 같은 맛 나. 네, 네. 진짜 그냥 사골국에 들어가는 도가니 같네요, 고기. 아까 이게 머리만 봤을 때는 확 거부감이 들었죠? 예. 지금은 괜찮잖아요. 예. 다 발랐으면 뼈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안 돼요?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세요. 네가 하세요. 네가 하세요. 얘 눈 가려줄게요. 걔 눈을 왜 가리냐고. 얘 눈을 가리던지 얼굴을 가려. 이게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뭐야 이거. 눈이 있는데? 아,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눈알이 있는데? 눈알 먹을래요? 아니요. 아, 그래요? 아까 이빨이랑 다 있었다고요. 이빨이랑 그죠? 눈이랑 다 있는데. 진짜네. 그러니까. 우리 구두술 할 때 그런 느낌이네. 그죠? 여기가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 걸어두면 왜 서부 영화에서 이렇게 본 거 같아요. 그죠? 이렇게 딱 걸려 있죠. 집 같은 데 걸어놓잖아요. 그리고 그 지팡이 끝에 그런 거 달려 있는 거 같아. 그만해 됐어. 승우 아빠. 이게 와. 재밌잖아요. 바로 치워. 알겠습니다. 일단은 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얘네를 다 볶아줘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 혓바닥 부분 있잖아요. 이건 못 먹어요. 이거는 잘라줘야 돼요. 이 까끌까끌한 부분은 먹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요거 보면은 고깃집에서 혀 팔 때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팔 단면이 요런 느낌이 나오죠. 그쵸. 진짜 혀 같네. 와, 씨. 신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깨끗하네요. 이 안에서 이제 그 몸의 노폐물들이 걸러지는 거예요. 필터. 그거 해먹하는 것 같아. 평소에 물 많이 안 마시고 이러면 이 안에 돌이 가득 차 있어요. 담석이라고. 얘는 어깨살입니다. 와. 양꼬치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 부위예요, 어깨. 자, 이거 한번 볶아봅시다. 가나요? 네, 가시죠. 아, 이거지! 갑자기 신이 났네요. 아, 맛있어 보여요. 고운 고기 좋아하는구나. 아, 너 그럼요. 얼마나 좋아요, 비주얼이. 이제 인생 요리하는 것 같고. 머리는 사라지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상황만 남았잖아요. 그냥 고기 같은 것만 남아있고. 그럼요. 오! 이게 스테이크죠, 뭐. 그죠? 찹스테이크. 오, 맛있다.
맛이 향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그. 아, 이것도 볼까요? 머릿고기를. 네. 아, 쌀봉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다시 볶는 거죠. 수분을 좀 날려줘야 파이 안에 들어갔을 때 질척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와인을 좀 넣을 거예요. 근데 얘는, 돼요, 얘는 그냥 먹기에는 좀 세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18도예요. 원래 보통 13도, 14도? 그죠. 얘는 소주보다 센 거죠, 18도 정도면. 물이 좀 더 센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센 걸 갖다 주셨네요. 점점 이제 올라오는 거야 이제. 올라오죠? 자는 거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와인 촥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불났으면 좋겠죠? 네. 내드릴게요. 셰프! 요리는 또 불이 빠질 수 없지. 오, 요리를 진짜 아예 못하니까 너무 신기해. 아, 여전히 안 하고 있어요? 아, 여전히 안 하고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어디 뭐 먹을 거 없나, 얻어 먹을 거 없나 돌아다니기만 해요. 먹어볼래요? 얼마큼 넣어야 되나요? 밑에 자작자작하게 들어갈 수 정도. 우와, 대박! 너무 좋은 향이 나는데? 불이 안 붙냐 해. 불이 붙어줘야 되는데. 안 붙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와. 오늘 이거 먹어. 양갈비 먹고 치워줘. 우리 부터 일어나니까. 아니 요리를 먹고 요리를 먹고 왜 치워요? 네. 우리 부터 일어나. 그만. 향이 너무 좋다. 아니 이 와인 향 자체가 엄청 좋았거든요. 요리 전문으로 쓰이는 거 이런 건 아니잖아요. 소스 전문이에요, 저건. 소스 전문이에요. 쪼리면 요런 게 되죠. 대박. 갈비찜 같죠? 네. 카레 갈비찜? 요걸 가지고 이제 만두 만드는 것처럼 파이를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파이 반죽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제 소만 집어넣고 한 번만 더 구워주면 돼요. 반 정도 구워놓은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서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그죠. 이제 살짝 녹으면은. 아, 얘를 이렇게 잘 넣나요? 눌러가지고 네. 벽에 이렇게 착착착착 붙여주세요. 겉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줘요. 아, 딱 맞게. 진짜 대박이다. 이거 처음 해보는데. 그죠? 오, 제과제빵 하는 것 같아. 하고 있어요, 이 제과제빵이요. 예스. 오. 이 버터를 이걸 브러쉬로 해가지고. 헐, 대박. 버터를 얇게 펴발라줍니다. 아, 되게 요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만 기다려. 블로그 운영하는 것 같네요. 센스가 있고 이 요리를 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요리를 되게 잘하시는데 가르쳐주시질 않네요. 가르쳐주시질 않네요. 자, 됐습니다. 이 소를 집어넣어줍니다. 맛있겠다. 그죠? 아, 와인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겠는데? 다 넣어요, 그냥? 이대로 구워버리는 건가요, 혹시? 아니죠, 위에다가 덮어줘야죠. 아, 근데 이것만 봐도 이렇게까지 맛있어 보이는데 왜 한국에서 안 먹을까요? 이 그러니까요. 너무 번거롭잖아요, 지금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요거를 그냥 덮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애플파이처럼 이제 칙칙칙칙 이 모양이 이제 나오면 좋겠죠? 칙칙칙칙 이 모양이 이제 나오면 좋겠죠? 괜찮은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센스가 나와야 돼요. 좀 전에 그 센스가 있다고 했으니까 센스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센스를 좀 볼게요. 보는 건데 최대를 다 해보겠습니다. 실뜨 이런 거 잘하나요? 어우 잘해요. 저 손재주는 굉장히 좋아요. 손재주 좋아요? 네.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하나를 넣고, 그다음 여기에다 하나를 넣고, 요걸 들쳐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 하나를 넣고 보이죠? 요 패턴. 네 보이는데 쉽지 않은데. 패턴 보이죠? 그러면 요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요 위에다가 넣어야 되고 올리고 이렇게 넣고.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잠깐만. 아니 제가 지금 몰라서 그래요. 첫 줄만 해도 돼. 두 번째 거를 들어봐요. 이렇게. 오 너무 예쁘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끝까지 채우면 됩니다. 센스의 문제죠. 잘할 수 있겠죠? 첫 번째를 위에 놓고 두 번째를 들어야지. 두 번째를 들어야지. 이거 예정지가 보나요? 네. 더 하나요? 다 덮어야 되나요? 네, 다 덮어야 되죠. 와, IQ 테스트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죠. 할 수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에? 잘하네. 잘하네. 잘하고 있어요.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 우와!
영화에서 나온 애플파이 딱 됐죠? 비주얼 대박이네요. 겉에 부분을 눌러줄 거예요. 눌러가지고 겉에 가장자리 부분 끊어주시고.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이거? 계란물을 이제 발라줄 거예요. 계란물 한번 발라주세요. 네. 좋아요. 너무 많이 발랐나? 좋아요. 이러면 색깔이 조금 더 이제 이쁘게 나와요. 네. 오, 너무 예쁘다. 웬일이야. 자, 이렇게 해서. 쏙. 잘했어요. 자, 이제 30분 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그게 완전 눈에 띄는데요? 그죠? 눈에 띄네죠? 꺼내야 될까요? 이야. 조심하세요. 조심, 조심. 대박. 완전 두껍다. 와. 야. 그냥 완전 빵집에서 바로 빵 구웠을 때 냄새나. 만족스러운 모양이 나왔네요. 너무 예쁜데요? 와. 비주얼이 진짜 역대급 아니에요, 지금? 냄새도 역대급이에요, 오늘. 아니, 막 라미전 이런 거 보다가 아, 너무 셰프님이 확 달라져 보이고. 라미전? 와. 나 오늘 성공적이다. 이거 맛만 있으면은 뭐 완벽하겠네. 너무 잘 구워졌다. 먹어봐야죠? 네. 기대가 되나요, 오늘? 너무. 오, 야. 안에 기름이 좀 있는데 이렇게 들고 있을까? 아, 아주. 아, 이거 치워요. 아니, 같이 옆에 데코레이션. 네. 아. 비포, 애프터. 믿을 수도 없다, 믿을 수도 없다. 아,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이런 거 진짜 한 조각도 비싸, 원래. 그죠. 와, 소리 미쳤다. 오, 연기 나는 거 봐. 무럭, 모락, 무럭, 모락. 이외 맛에서 했던 요리 중에 제일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먹어봐야죠. 바로 어떻게 먹을까요? 바로 먹을까요? 아, 너무 행복해. 파이 먹어볼까요? 아, 너무 행복해. 처음으로. 먹어볼게요. 오, 향이 약간 양고기 향이 나네. 어, 침 나와. 먹을게요. 뭐야? 이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진짜? 응. 진짜 맛있다. 안에 고기가 짭조름하면서 너무 맛있죠? 본인이 셰프가 이렇게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 맛있지 이렇게 하는데 진짜 행복하죠? 진짜 행복하죠? 너무 맛있지 않아요? 드셔보세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와, 맛있는. 아, 나 이거 한다고 잘했다. 이거까지, 감자까지. 그렇게는 아닌데 빵하고 고기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요. 그 느낌이. 근데 쪽쪽 짭조름하니 간이 딱 맞지 않아요? 네. 양 고기 향 확 나면서? 양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빵하고. 그러니까. 아,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먹을만하네. 아, 먹을만한 정도 아니에요. 두 달만에.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거. 이거 힘들긴 한데 팔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이건 빠지는 데가 없으신가요? 너무 오래 걸려. 이게 한 판 해놓고 한정 수량으로 해서 한 조각씩 팔면 되잖아요. 그러네. 스테이크처럼. 여러 조각 만들어서, 한 10판 만들어서. 만들어서 조각씩 한 조각에 뭐 얼마 해갖고 음식 메뉴로 나가면 너무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냥 해볼게요. 아, 진짜로. 우리 가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양꼬치를 안 먹을 만큼 전 양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없고 팬들도 그렇고 다 알아요. 제가 양고기를 안 먹는다는 걸. 처음에 기억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건지 항상 양이랑은 못 친해지는 거예요, 제가. 약간 그 양만의 특유의 그게 있어서 이랬는데 근데 먹을 수 있나요? 진짜 맛있어요. 예. 그런 랄랄도 먹을 수 있게 하는 양.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누구나? 예. 심지어 우리 양 머리로 했는데. 아직 어려워요. 이렇게 머리를 보고 눈을 마주치는 거 너무 미안하고 너무 힘들지만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다. 사실 양 머리로 이렇게 놀랍게 드리려고 이제 우리가 첫 화를 시작을 했는데 뭐 이런 거면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좋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이제 서프라이즈한 요리들 좀 많이 해가지고 이게 왜 맛있는 이런 리액션이 나올 수 있도록 또 놀라운 재료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봐. 너무 행복하다. 와, 맛있는. 아, 나 이거 한다고 잘했다. 아, 원래 안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아, 하겠냐고요. 서서
처음에 전화를 했는데 사회까지 하고 하겠냐고요 하겠냐고요 귀뚜라미랑 대본도 안 보내줘 오늘도 안 보내줬잖아요 우리 프로그램 연장이 됐다 했는데 썩 반기시질 않으셨거든요 안 하신다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박수치고 너무 응원하고 따로 레스토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 괜찮아요 몇 번 전화해서 삼고초려해서 섭외를 했는데 이렇게 좋아하시는 게 너무 좋네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